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많이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애워야 될게 많고,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인데, 저도 동영상을 안 찍고 있다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찍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많이 준비해서 찍는 것보다는 먼저 찍는 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영상을, 보안 쪽 동영상을 안 찍고 있다가 이제 찍으려고 하니 저도 슬슬 제몸 상태를 조금씩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듣잖아요. 그 이유는 물론 그 동영상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같이 한다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한다는 그런 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지금 제가 하는 것들 제가 강의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처럼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알차지 못한 것들을 이제 들으셔도 좀참 좋게, 보고 있다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힘을 내서 오늘 한번 네트워크 보안 쪽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찍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하나에 막히면 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찍을 때 보면 제대로 빨리빨리 못 찍거든요. 그래서 제 단점인 너무 세밀한 것까지 보지 않고 이제는 좀 러프하게 한번 찍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도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정보보안 기사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은 암호화폐 강의가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쪽이에요. 보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 들어오셨다면 지금 나가시는 게 아마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너무 제가 잘 못하니까 너무 큰 기대감 갖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 카페를 설명드리자면 제 카페가 카페.네이버.닷컴에 유플이라는 제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 오시면 먼저 저는 카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올린 글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보안 쪽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꽤 많은 데이터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이제 제가 만든 교재들을 이렇게 단락별로 쪼개서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맨 처음 파트인 OSI 모델에 대해서 시작할 건데, 먼저 이제 여기 들어오신 후에 카페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 와주시면 될 거고, 저는 여기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약 파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모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로프하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FTP 메일, 텔넷, 뭐 HTTP, SNMP, SMTP, DNS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FTP는 뭐 포트 번호가 몇 번이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하고 FTP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이게 쭉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 프리젠테이션에 암호 압축 암호 코드 변환. 물론 프리젠테이션은 시험에 잘안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압축을 암호 낼 것도 아니잖아요. 암호는 암호 파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션 계층. 여기서도 문제가 좀 나오죠. 우리 통신할 때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한 명만 통신할 수 있는 거, 오키토키 같은 거, 무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션 계층에서 다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게 뭐냐면, 완전 이중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통신하고 있을 때 둘이 서로 송신과 수신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고, 전이중은 한 명만 말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 여기는 정말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TCP, UDP, STP, 특히 TCP, UDP 같은 것들 아주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트랜스포터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ICMP, IGMP, RIP, OSTP, 이거 라우트 같은 거, BGP, NAT, 그리고 ARP, RARP, 이거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객관식뿐만 아니라 중간식에도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뭐 이더넷, 뭐 브릿지, PPTP, S2TP, HDIC, 프레임 딜레이,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관식,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객관식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피지컬 부분은 뭐 별로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OSI 모델이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OSI 모델을 하는데, 이 모델은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아주 네트워크를 크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쪼개놓은, 분류시켜 놓은 분류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OSI 모델에 대해서 아주 퀵하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개념만 잡는 거고, 서로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챕터 하나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공부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공부할 때 이런 게 참 힘들었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 혼자 하는데 뜬금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고 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정보보안 기사를 가르치는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그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실력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좀 흡족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점이니까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한번 해볼게요. OSI 모델 기본 개념. OSI 모델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레퍼런스 모델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개발한 모델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와 통신을 계층으로 나눈 거죠. 설명한 것으로 OSI 7계층이라 불린다. 그래서 OSI 7계층을 도식화하시오. 이렇게 객관식으로, 아니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계층은 하위 계층의 기능만을 이용하고 상위 계층에게서는 자신의 기능을 제공한다. 프로토콜 스택 또는 스택은 이러한 계층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데, 프로토콜 스택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둘의 혼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보통 하위 계층은 하드웨어로, 상위 계층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피지컬은 하드웨어, 동축 케이블, 이거 소프트웨어 아니잖아요. 강섬유, 꼬임선 케이블, 이거 하드웨어잖아요. 예. 데이터 링크, 이더넷, 이거 하드웨어잖아요. 토큰링, 브릿지, 이거 다 하드웨어 장비잖아요. PPTP,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자, 네트워크 계층 되면 이제 이것들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예,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예,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게 ISO, 뭐, 아니, OSI 7계층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계층 구성은 보면 1, 2, 3계층이에요. 자, 밑에서부터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이에요. 7계층.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 6, 7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아시겠죠? 가장 밑에 있는 거, 가장 밑단에 있는 게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물리계층이죠. 1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 네트워크 계층 3계층으로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한 물리적인 면, 물리적인 거, 하드웨어, 즉 피지컬인 거, 전기적인 규격, 물리적인 연결, 물리 주소, 전송 시간과 신뢰도 등을 처리한다. 자, 4계층. 4계층은 두 그룹을 연결한다. 트랜스포트. 두 계층을 연결한다는 거죠. 두 계층. 2계층과 2계층을 연결한다는 거죠. 하위 계층에서 전송한 내용을 상위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형태가 되도록 변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비트 형태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비트 형태. 우리가 전기 신호로 보내니까 1,0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빨리 받아서 얘가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1,0으로. 이건 전기적 신호고 자 얘들이 뭐 하는 거죠? 이제 전기적 신호를 자 0,1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자 5, 6, 7계층은 세션 계층, 5계층, 표현 계층, 6계층, 응용 계층, 7계층은 사용자가 지원하는 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것도 보면 FTP 메일 다 프로그램이고 뭐 상호 뭐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할 때 먼저 이 컴퓨터가 송신 측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 때 자 애플리케이션 계층부터 프리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로 바뀌면서 전기선을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보내지는 거고, 그 전기 신호를 상대방이 받아서, 자, 피지컬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이 전기 신호를, 컴퓨터 신호를 바꿔서 이제 그걸 이제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지컬.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 그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피지컬에서 쓰는 그 장비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허브하고 리피터. 자, 데이터 링크, 뭐, 맥 어드레스 쓰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뭘 써요? 라우터. 저 장비잖아요. 라우터 장비. 레이어 3 스위치. 이것도 다 장비잖아요. 레이어 3라고 부르죠. 레이어 1, 피지컬. 데이터 링크 레이어 2, 네트워크 레이어 3. 그 다음에, 레이어 4, 레이어 5, 6, 7까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건 피지컬 계층에서 쓰는 하드웨어 장비는 뭐가 있느냐? 허브 리피터. 데이터 링크는 맥 어드레스가 있는 거고 네트워크는 뭐예요? 라우터, 레이어 3 스위치, 트랜스포트는 TCP, UDP. 이거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세션은 인스테이션, 터미네이션. 커넥션 관련된 거 하는 거고 프리젠테이션은 데이터 포매팅 하는 거죠. 압축한다든가 암호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진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 아웃룩, FTP, 텔넷 이런 것들 다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갔을 때 이걸 더 많은 숫자, 다양한 숫자들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외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어떤 분들은 연필로 이것들을 전부 다 공책에 막 필기하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시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아,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딱 보고 한번 읽는 거죠. 제가 전번에도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두 번 또 읽고 세 번 또 읽고 이렇게 읽어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냥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만 추려서 자기가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들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야지 학교 간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스타일은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필로 막 쓰다 보면 연필로 쓰는 건 좋은데 뭐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근데 한 번씩 읽고 쭉쭉쭉 지나가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다 지나가. 끝까지.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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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요. 근데 여러 번 그렇게 해도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공책에 필기를 해놓고 그 애들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기하고 필기를 한 번만에 붙을 수 있다는 거. 이걸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 예. 물론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기 공부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자, 계층 구조 한번 하시죠. 피지컬 레이어, 맨 밑에 있는 계층이에요. 이 계층, 허브 리피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의 전기적 및 물리적 표현을 나타내는 피지컬 레이어가 있다. 여기에는 케이블 유형, 무선 주파수 링크, 802.11, 이거 겁나게 많죠.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예. 무선 시스템, 핀, 전화 및, 외우더라도 몇 번씩 읽다 보면 그냥 문제가 나오잖아요. 객관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802.11이 내가 여러 번 읽었어. 그래서 객관식이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한번 시험 치는 거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워지지 않는 것은 따로 정리해야 된다. 그것들은 수시로 봐야 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핀, 전화 및 기타 물리적 요구사항에 레이아웃이 포함될 수 있다. 네트워킹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네트워킹 전문가가 모든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전원 플러그가 라우터, 스위치 또는 컴퓨터에 빠져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지컬 레이어를 확인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리프트에 연결하고 리피터를 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랜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명이 그걸 써야 된다. 여러 명이? 그럴 때 리피트를 통해서 한 개의 랜선이 들어오고 리피트를 통해서 다섯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외우는 거고, 라우터를 쓰는 이유는 우리 집에서 이제 다른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라우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리피트로 다 해결되는데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연결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우터가 있어야지만 연결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컴퓨터와 네트워크 종단 장비 간의 물리적, 전기적인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송 선로의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과 인코딩 방식이 결정된다. 그냥 지금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 없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이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그림을. 예. 이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예. 데이터 링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의 직접 연결된 노드 사이에서 노드 간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고 물리 계층에서 전송되는 비트에 대한 동기 및 식별 기능과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흐름 및 오류 제어 기능도 수행한다. 물리적인 접속을 담당하는 맥, 미디어 어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계층과 논리적 연결 제어를 담당하는 LSE. 물리적 접속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고, 논리적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LSE.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몇 개의 계층이 있느냐? 두 개의 계층이 있다. 물리적은 맥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에는 LSE가 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가 이거죠.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어떤 장치로 보낼 것인지 타겟팅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장치마다, 통신 장치마다 부여된 식별 번호죠. 그 애한테만 있는 거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 애한테만 있는 번호가 맥 어드레스고, 그래서 그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타겟팅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장치마다 맥 어드레스가 이미 부여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LSE가 이제 보낼 때 그 누구한테 보낼지를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보냈을 때 그게 나한테 온 메시지를 인지를 판단하는 게 LSE고, 이렇게 그냥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편합니다. 예. 프레임,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프레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 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외워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맥, 802.11, 802.16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네트워크 레이어 802.2 로직 링크 LSE 부분이 있고 맥 부분이 있고, 아시겠죠? LSE 부분이 있고 맥 부분이 있고, 거기 보면 802.11, 802.11, 802.11A, 802.11B, 802.16.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이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문제는 나온다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 기사만 뿐만 아니라 만약 기술사나 아니면 감리사를 준비한다면 이 부분은 빠삭하게 요구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802.11은 FHSS, 802.11은 DSSS, 802.11A는 OFDN, 뭐 이런 것들의, 그리고 이런 것들의 차이점, 이게 뭔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게 주파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TDD, FDD, 이런 것들. OFDM이 오고, OFDMA가 뭔지. 그래서 만약 한번 공부할 때 내가 이거까지 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싸그리 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그냥 나는 이거 한 문제 틀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 가감이 버리는 거예요. 이 단은 그냥 욕하지만 맥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두 개가 있다. LS, 맥이 있다. 이걸로 딱 끝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려면 이까지 다 주파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주파수가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보내잖아요. 내가 무선 주파수잖아요. 무선 주파수. 내가 누구한테 보내면 무선으로 보내는데 그 주파수가 어떻게 가는지, 그 종류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이고, 포기할 사람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예. 다음 그룹은 맥과 피지컬 레이어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피지컬, 이게 뭐예요? 동축 케이블들이죠. 그래서 802.3, 10 베이스 5, 그래서 10의 의미, 5의 의미가 뭔지, 802.3의 10이 뭐고 2가 어떤 뭘 의미하는지, 802.3i 마찬가지로 10이 뭐고 T가 뭘 의미하는지 싸그리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것보다는 쉽다는 거죠. 이거 다 싸그리 알아 이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 알 필요 없는 거고, 응? LLC 뭐 이거 CSM의 CD CA, CSM의 CD, CA 이런 것들은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포기한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CSM의 CD, CA. 이거 어떻게 동작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 자, CSM의 CD. 데이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에만 데이터를 송신하고 다른 장비가 송신 중일 때는 송신을 중단하며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대기하였다가 순서에 따라 다시 송신하는 방식이다. 보면 송신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수신하지 않고 송신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수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쌍방이 서로가 말하는 게 동시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의미한다면 이 중에서 뭘 하냐면 뭐 반의중, 뭐 전의중, 뭐 이거하고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0베스티, 10은 10메가bps 아시겠죠? 10의 의미는 이것도 물어봐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이걸 주관식이면 써야 돼요. 10은 10메가bps고 베이스는 베이스밴드 방식이고, 베이스밴드 방식이고, T는 트위스트 꼬여준 페어와이어 동축 케이블이요. 꼬여준 동축 케이블. 우리가 전선을 한번 그 칼 가지고 한번 잘라보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게 선이 꼬여 있다 해서 트위스트라고 부르는 거고, 예. 10 베이스 2는 뭐냐면, 2는 한 세그먼트의 케이블 길이가 최대 200m. 한 세그먼트의 케이블 길이가 500m. 이런 거죠. 500m, 200m. 아시겠죠? 2라는 말이 200m. 한 세그먼트의 케이블 길이가 200m. 5는 500m. 이거고, 맥주소가 있잖아. 맥주소.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된다는 거죠. 맥주소를 그림으로 그려보시오. 이게 주관식 문제? 그런 거죠. 그러면 앞에 1바이트, 2바이트, 6, 8, 48바이트죠. 48비트죠.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5바이트, 6바이트니까 비트로는 6848이니까 48비트.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4바이트는 밴더. 밴더가 부여하는 거예요. 밴더. 밴더가 뭐예요? 회사. 회사 A가 있고 회사 B가 있으면 회사 A는 밴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길 수 있는 걸 주고, 회사 B면 밴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는 걸 다 세계적으로 다 준다는 거죠. 이 세계적으로 같은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가 같은 밴더 번호를 가질 수가 없다. 아시겠죠? 다 틀리다. 그리고 시리얼은 빵빵빵빵빵이면 첫 번째 제품, 빵빵빵빵 이르면 뭐 두 번째 제품,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거죠. 예.
자,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는 대부분의 네트워킹 전문가가 신경을 쓰는 라우터 기능이 있다. 라우터 기능이 뭐예요? 라우터 기능이 뭐냐면, 우리 집이 있고, 내가 보내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안에서는 뭐, 데이터 링크 계층? 아니면, 우리 집에는 허브나 리피터만 있으면 우리 집에 안에서는 통신이 가능해요. 근데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있잖아요. 다른 집, 아니 부산에 있는 집에 어떤 우리 엄마하고 내가 통신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뭐 아주 먼 거리에 있잖아요. 이때는 라우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라우터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를 라우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라우터예요. 라우터 장비예요. 그래서 지금 라우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해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라우터가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라우터가 없으면 절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가 어떤 건지, 라우터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 이것들을 싸그리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외울 때 연필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계속 읽다 보면 그냥 내가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부분이 있고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공책으로 따로 정리해서 그 애들만 달달 외워야 된다. 예, 그런 방법이 속도가 빠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이 레이어 라우터는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네트워크 계층이요. 3계층. 레이어 3 장비예요. 레이어 3 장비. 레이어 3 라우터예요. 레이어 3. 아시겠죠? 라우터. 라우터를 통해서 내가 호스트 B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 라우터를 통해서 보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내가 우리 엄마한테,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보낼 때 라우터 장비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우터 장비에서 하는 것은 먼저 부산으로 가려면 어떤 선로를 이용하는 게 부산으로 가는지를 선택해서 그 선로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게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죠. 그다음 암호화도 시키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계층. 전송계층은 종단 시스템과 여기는 TCP, IP 이게 있다는 거, TCP, UDP가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트랜스포트, TCP, UDP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다 빼놓고 TCP, UDP가 어떤 거예요? TCP는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때 내가 보낸 걸 상대방이 나한테 리스판스 해주는 거죠. 아, 제가 받았구나. 그럼 다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TCP. 서로 간에 그 통신할 때, 내 보냈어? 받았어? 이걸 체크하는 거. UDP는 뭐예요? 보내고 체크 안 해요. 보내고 계속 보내요. 상대방이 받든 못 받든 그냥 보내는 게 UDP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UDP가 있다는 거. 예. 전송계층은 세션을 맺고 있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엔드투엔드, 종단간. 엔드투엔드. 종단간, 엔드투엔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한 컴퓨터에서 다음 컴퓨터로의 전달이 아니라 송신자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최종 수신자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을 의미한다. 라우터.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점이 뭐냐면 이 전송계층은 중요한 게 세션을 맺고 있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엔드투엔드 종단간 데이터를 전송을 담당하며 한 컴퓨터에서 다음 컴퓨터로의 전달이 아니라 송신자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최종 수신자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네트워크가 틀린 거예요. 네트워크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틀린 거. 얘는 뭐예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게 라우터는 상당히 그러니까 컴퓨터 1에서 컴퓨터 2까지 가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넷상에서는 라우터가 상당히 많은 라우터를 거쳐서 가죠. 그러니까 한 번만에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라우터를 거쳐서 여기에 간다고요. 여기까지. 네트워크 장비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까지. 이 컴퓨터에 이까지 가는 거예요. 이까지 가는 거고 이까지 보내주는 거고 이까지 보내주는 거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뭐예요?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거, 이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볼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게 틀리다는 거죠. 아직요. 네트워크 계층은 이까지, 컴퓨터까지. 해당 컴퓨터까지만 보내주는 거고, 솔직히 이까지 올려주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올려주는 부분은 트랜스포터 레이어에서 담당한다. TCP, UDP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외워야 된다. 그게 이 글자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그림을 외워놔야지 객관식, 주관식으로 놨을 때도 이 그림을 그리,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한 번씩 이건 연필로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기,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외우고 있고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세션 계층. 두 대의 장치, 컴퓨터 또는 서버가 서로 통신해야 할 때 세션을 만들어야 하며 세션 계층에서 이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계층의 기능은 설정 조정, 뭐 시스템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응답 시간 및 세션의 각 끝에서 응용 프로그램 간의 종료를 포함한다. 세션은 프로세서 간의 연결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동기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세션 계층하고 그 프리젠테이션이란다. 트랜스포트 레이하고, 그러니까 TCP, UDP하고 세션하고 계층하고 뭐가 틀린지 헷갈리는데 있는데 뭐냐면 TCP, UDP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TCP는 A하고 B가 통신할 때 A하고 B가 내가 보내면 이거 해주고 이 보내면 그 받았다는 거 보내주고 이런 의미이고 세션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솔로가 깔린 것처럼 연결된 거예요. 완전 연결된 상태예요. 쭉 연결되는 거죠. 끊기 전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세션 계층은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TCP, UDP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얘는 A하고 B 컴퓨터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얘들은 끊기 전까지 완전히 붙어있는 거죠. 끊기 전까지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된 상태에서 패킷을 보낼 때 UDP, TCP 방식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그 통로는 세션 내에서 연결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낼 때는 UDP, TCP 방식은,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른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세션 계층은 뭐,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글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들만. 아시겠죠? 알면 되는 거고. 자, 프레젠테이션 개념.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건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개념이면 뭐 다 필요 없어. 뭐? 엔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낼 때 암호화돼 있고 그다음 인코딩 디코딩 돼서 우리가 그 글자를 안 보이 글자로 못 읽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인코딩 된 건 디코딩 해 줘야 되고 디코딩 된 건 인코딩 해 줘야지만 사용자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낼 때 암호화 시켜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보낼 때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컴퓨터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값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트랜스레이트 해주는 부분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데이터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암호화된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인코딩, 인크립트, 암호화 되는 거. 알겠죠? 압축된 걸 압축 풀어주는 거. 이런 걸 해줘야지만, 우리가 눈으로, 편지 같은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계층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림 하나 그리면 돼, 이렇게.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근데 이건 애플리케이션 파트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네트워크에서는 다 거의 다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뭐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응용 계층이에요. 아시겠죠? 응용 계층? 이거.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OSI 7계층,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자, 그 다음에 다른 물로는 레이어 1 계층, 레이어 2 계층, 레이어 3 계층, 레이어 4, 레이어 5, 6, 레이어 7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이어 3 장치는 뭐예요? 라우터. 레이어 2 장치는 뭐예요? 그럼 뭐, 아까 뭐였지? 저도 공부해서
많이 까먹었어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레이어 1개체 허브 리피터고 레이어 2는 없네요. 예. 2도 있죠. 예. 제가 생각나지 않을 뿐이고. 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피지컬 레이어는 데이터를 전기적인 신호로 연결한다. 허브 장비는 리피터 장비가 있다. 아시겠죠? 데이터 링크는 맥 주소가 있다. 맥 어드레스. 데이터 에러 검출 흐름 제어 일어난다. 네트워크는 뭐예요? 데이터 전송. 그래서 ARP, ICMP, IPX, IP가 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TCP, UDP가 있고, 세션은 네트워크 연결 성립, 제어 관리 종료 수행. 연결된 세션을 끊고 뭐 연결하고 이런 것들. 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의 포맷을 정의, 압축, 암호화 기능. 자, 애플리케이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피지컬 계층에는 비트 형태로 데이터가요. 비트 형태. 0하고 1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요. 그게 0하고 1 신호밖에 안 온다니까. 0 신호는 뭐 1볼트, 뭐 0은 1볼트, 뭐 1은 5볼트 이렇게 해서 그 볼트만 들어온다니까. 그걸 가지고 0101 해석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피지컬에서는 비트 프레임 형태가 비트 형태고, 데이터 링크에서 들어오는 그 패킷을 뭐라고 부른다?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패킷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서 부르는 거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우리가 메시지 들어오잖아요. 그 메시지를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그 들어온 메시지를 뭐라고 부른다? 세그먼트. 그러니까 트랜스포트에서 메시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그먼트예요. 패킷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거 싸그리 외워야 된다는 거죠. 1계층이면 비트, 2계층이면 프레임, 3계층이면 패킷, 4계층이면 메시지는 세그먼트라고 부른다.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